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미난 과학입니다. 이 실험의 목적은 프라이팬의 기름기와 눌어붙은 고기가 제거가 되는지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이것은 점심에 고기를 구워 먹은 무쇠팬과 스텐팬입니다. 무쇠팬은 고기를 굽다가 온도 조절에 실패해서 연기가 나면서 눌어붙었고, 스텐팬은 눌어붙지는 않았습니다. 무쇠팬에는 기름기가 너무 많아서 물로 애벌해서 집어넣고, 스텐팬은 기름기가 적어서 살짝 애벌하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초음파가 물속에서 잘 진행하도록 초음파 활성제를 넣어주고 잘 섞이도록 저어줍니다. 우린 바쁘니까 고배속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식기세척기는 작동시간이 15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10분으로 되어 있어서 10분 작동하고 추가로 5분 더 작동하겠습니다. 세척이 모두 끝났습니다. 스텐펀부터 꺼내보겠습니다. 자, 눌어붙은 건좀 남아있는데, 기름은 다 사라졌습니다. 자, 단지 지금 눌어붙은 게 남아있는데, 수세미죠? 이걸로 한번 살살 문질러 보겠습니다. 자, 수세미로 이렇게 헹구는 분들은 사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죠. 이걸 딱 건졌을 때 깨끗하게 이렇게 나와야 된다. 다른 건다 가능하지만, 눌러붙어 버린 거는, 분자 간에 여기서 결합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깨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막 굉장한 에너지가 들어가 줘야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무쇠를 꺼내 보겠습니다. 무쇠는 잘안 된다고 그래요. 그냥 두꺼워서 그런지 꺼내 보겠습니다. 자, 꺼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기름은 하나도 없어요. 문지르면은 거칠거칠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요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고기가 붙어 있는 게 있잖아요. 요것도 제거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세게 문지르는 거 아니에요. 그냥 헹군다는 수준으로 할게요. 여기는 조금 이렇게 아까 타버린 자국들이라 이게 쉽지가 않네요, 여기는. 그래서 약간 힘을 줘서 이렇게 문지르면 다 사라져요. 세게 문지르는 게 아니고 어차피 샀다가 나한테 속았다 소리 듣기 싫어서 지금 이렇게 제가 살살 문지르는 거예요. 자, 여기는 닦이기는 다 닦였는데 무늬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문질러 볼게요. 무늬가 사라질 때까지. 이게 뭐 걸치고 할 데가 없어가지고 자 이제 깨끗하게 됐네요. 예, 이래서 이 무쇠같이 두꺼운 그릇에는 이 초음파가 영향을 많이 좀 감소돼서 들어가는지 많이 늦네요. 요거는 끝나고 나서 좀 손질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스텐 같지가 않아요. 자 이렇게 끝났습니다. 청소가 됐습니다. 근데 물론 기대하시는 분 입장에서 물에다 담궈 놓고 나왔을 때 깨끗하게 다 닦였으면 좋겠지만 이런 경우는 좀 응용이 필요하죠. 미리 뜨거운 물에 좀 불려 놓거나 시간을 증가시키거나 해서 응용하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응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모든 제품이라는 게 내가 발휘할 수 있는 성능의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고 눌어붙은 것까지 완벽하게 해내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어려워져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어떤 제품의 한계는 이해하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결론은 고기를 구운 프라이팬은 기름기는 잘 제거되는데 타고 눌어붙은 고기는 세척 후에 손질이 좀 필요하다입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재미난 과학이었습니다.